그동안 우리가 알던 서민가부의 모습이란 말이죠.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돈다발, 일일이 셀 수조차 없을 만큼 커다란 경제적 성공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런데 오늘의 서민가부는 좀 다릅니다. 갑부의 금고는 과연? 괜찮아요. 네. 마음의 각오를 하시고. 드디어 공개된 갑부의 금고. 과연 얼마가 들어있을까요? 1,000원짜리 지폐들? 제가 잘못 본 건 아니죠? 그때 서민갑부 금고 오픈식 중에 가장 최저 금액. 돈 좀 넣을걸. 찢어진 슬리퍼도 기워 신는가 하면 저금통을 털어가며 10원짜리 동전 하나까지도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이 남자. 아니 그렇게 모아서 어느 세월에 부자 되겠어요? 2억 정도는 아끼지 않았을까요? 한 10년 동안. 이렇게 모은 돈으로 12억 원의 자산을 이룬 남자. 집이 있는데 10억 이상 하거든요. 12억? 부자죠. 뭐 부자 맞습니다. 잔돌이 소리 들어가며 아낀 돈으로 이제 서민갑부의 반열에 올랐다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오늘의 서민갑부를 찾아 나선 곳은 경상남도 사천시. 과연 오늘의 서민갑부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집니다. 어느새 이곳 남쪽 지방에도 가을이 무르익어가고 있었습니다. 화려함을 뽐내던 세상의 풍경들은 수수한 색의 옷들로 갈아입고 있었는데요. 높은 하늘과 화창한 날씨까지 더해진 가을을 즐기는 한 남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어디론가 향하는 이 남자. 가게만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가을 바람을 쐬기 위해 외출이라도 나온 걸까요? 그런데 골목길을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대체 그가 찾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 찾았다. 이 쓰레기를 찾았다고요? 아예 오토바이에서 내려 누군가 버려놓은 쓰레기 더미를 살펴보기까지 하는데요. 아이고, 네. 이건 내 쓰레기겠네. 집에 그냥 안 쓰니까 버리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아, 될걸요, 아마. 90% 확실합니다. 사실 이걸 주러 온 게 아니고. 그래요? 이거 좀 쓰레기 있어가지고. 버려진 쓰레기 봉투를 대체 어디다 쓴다는 걸까요? 한번 따라가 어디에 쓰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주택가에서 떨어진 한적한 건물 앞. 대체 이곳에서 뭘 하려는 걸까요? 이곳엔 이미 주워온 듯한 쓰레기 봉투가 여러 개 있었는데요. 쓰레기 안에 이거 한번 풀어봐야 되는데 좋은 게 많잖아요. 발로 밟아 가져온 쓰레기 봉투의 부피를 줄이더니 빈 공간에 자신의 집에서 나온 쓰레기들을 채워넣는데요. 자신의 쓰레기로 꽁꽁 눌러담고 나서야 새로이 봉투를 묶었습니다. 동네를 돌며 쓰레기 봉투를 가져온 이유가 이거였나 봅니다. 이번엔 버려진 쓰레기 봉투에서 부피를 줄여가며 다른 봉투에 옮겨 담는데요. 하나 챙겼습니다. 돈 벌었어요. 천천히 가가지고. 돈도 좋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길을 가는데 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줍잖아요. 만 원이다 이렇게 딱 줍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길 가다가 저기 쓰레기가 때로는 돈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동네에서 쓰레기 봉투를 주워가며 12억 집주인이 된 서민갑부 강주찬 씨입니다.
쓰레기 봉투를 정리한 뒤 꼼꼼히 손을 씻는 갑부. 그 이유는 바로 주찬 씨가 식당을 운영하기 때문이라는데요. 주택가에서 떨어진 외진 곳에 위치한 갑부의 식당. 내부를 살펴보니 15개의 테이블을 갖춘 제법 큰 규모의 식당이었습니다. 메뉴는 오직 하나, 닭갈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허름한 느낌이 드는 식당. 아, 의자가 다 달라요. 한 번에 다 산 게 아니고 중고로 샀어요.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다 달라요. 카페 의자잖아요. 요거는 식탁이야, 식탁 의자. 집에, 집에. 진짜 비싼 의자야, 이런 거. 이거 카페 집겠죠, 카페. 그 이제 세 개 없어요. 쌓았다 이거예요. 쌓 새 거 하나도 없어. 쌓다 뭐 중고고 뭐 그래요. 뭐 파티션 이것도 중고고. 그동안 서민갑부에서 보던 잘 나가는 식당의 모습과는 달리 낡은 느낌이 드는 갑부의 식당. 제대로 찾아온 것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올 무렵 어느새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주찬 씨. 손님은 한 명도 없는데 미리 재료를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거 오늘 안에 팔 수 있는 거죠? 아, 지금 2분짜리가 많거든요. 이인도 손님이 미리 담아놓은 거 10분 안에 지금 담아놓은 게 싹 다 나가고 또 담아야지. 주찬 씨의 손놀림이 더욱 바빠진 그때 주방에 나타난 한 사람. 익숙하게 장갑을 끼는 그녀의 정체가 궁금해집니다. 아내죠, 아내. 예쁘죠? 저는 돈 안 받고 일하는 무임금 노동자서 프리 출퇴근이에요. 주방에서 닭갈비 조리를 담당하는 주찬 씨의 동갑내기 아내 박선미 씨입니다. 이곳에선 주방에서 미리 재료를 볶아 손님들이 곧바로 먹을 수 있게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손님들의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선택한 방법입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하나둘 갑부의 식당으로 차량들이 들어섭니다. 어느새 갑부의 식당 앞 주차장은 손님들이 타고 온 차량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어 내부로 들어오는 손님들. 어느새 비어있던 테이블은 거의 만석을 이루었습니다. 네 개 더 이제. 소개가 다 됐습니다. 오, 원래 있지. 확실히 원래 키웠어요. 아, 그래요? 아, 처음 오셨어요? 네. 아, 집이 근처긴 한데. 근처에서. 혹시 드시다가 모자란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양이 굉장히 많아서 좋은데요? 처음 온 손님은 놀랄 정도라는 푸짐한 양을 자랑하는 갑부의 닭갈비. 이것이 바로 점심시간이면 언제나 만석을 이루는 비결일까요? 특히 닭갈비와 함께 제공되는 치즈로 냄비를 가득 채워 오는 손님마다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지금 먹어도 돼요? 네, 다 익혀서 나오신 거예요. 아, 지금 바로 먹어도 돼요. 네, 맛있게 드세요. 성인 남자들이 먹기에도 넉넉해 보이는 양. 닭갈비에 빠지면 섭섭한 볶음밥도. 네. 받았어요. 3인분 같은 인분인데. 넉넉한 양은 물론 달걀 프라이가 1인당 한 개씩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넉넉한 양에 손님들의 기분이 좋아지나 싶었는데. 그런데 다른 테이블에선 무언가 문제라도 있는 듯 손님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왜 표정이 신난하세요?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먹어야 되나 싶어요. 이것도 지금 막 이만큼 남겼는데 포장해 달라야 되겠어요. 결국 푸짐한 양을 감당하지 못하고 남은 음식은 포장해 가야만 했습니다. 양이 일단 2인분을 시켰는데 너무 푸짐하게 나오니까 시작부터가 이미 압도돼서 너무 감동을 먹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메뉴판에 적힌 닭갈비의 양은 1인분에 250g. 얼마나 푸짐한 건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채소들로 냄비를 가득 채우고 양념된 닭갈비를 주문한 인분에 맞춰 넣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250g 딱 나와요. 이렇게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담으면. 거울을 재봤거든요, 저희가. 거울에 딱 올려놓고 딱 재면 250g 딱 나와요. 과연 1인당 250g이 정확하게 제공되고 있을까? 접시의 무게를 빼기 위해 0점을 맞추고 이만큼이 1인분이거든요. 과연 갑부의 말은 사실일까요? 292g? 어떻게 된 건가요? 넘는데요? 넘게 주죠. 뭐 딱 맞췄다면서요. 아 이게 조금씩 더 들이다 보니까 지금 더 많이 들이나 봐요. 근데 안 할까? 하나 더 있냐? 아 진짜로 많이 주고 있었네. 시드님 때는 알겠어요. 우리 집은 290g 주는 집이에요. 그릇을 뺀 닭갈비만 1인분에 290g. 주찬 씨 메뉴판 바꿔야겠어요? 이게 저한테 쓰는 거는 좀 아끼거든요. 근데 손님한테 뭘 더 주는 거 있잖아요. 저 손님한테 주는 건 안 아까워요. 손님에게 주는 건 아깝지 않다는 갑부. 이런 갑부의 마음이 담긴 것은 넉넉한 양뿐만이 아니라는데요. 그러면 약간 전반적으로 사리도 많고 치즈가 많은 게 저는 일단은 제 마음이 들더라고요. 치즈랑 같이 찍어 먹는 게. 이거 시키신 거잖아요, 치즈. 아니, 원래 나와요. 네. 아, 원래 나와요? 네. 네. 닭갈비 냄비마다 가득 찬 치즈의 정체는 매콤한 닭갈비와 함께 부드러운 맛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추가금 없이 기본으로 제공되어 부담 없이 누구나 그 맛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넉넉한 주찬 씨의 마음이 담긴 닭갈비는 쉼없이 손님들의 젓가락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아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렇게 해야지 치즈를 딱 이래 해가지고 진짜? 딱 먹어야지. 아 진짜 맛있다. 혹시 싸구려 치즈가 아닐까요? 이제 이거 보여요? 자인 치즈 99.5% 자인 치즈 쓰고 있어요. 자존심. 이걸 써야 돼, 자존심. 늘어나는 치즈만큼이나 늘어나는 재료비. 주찬 씨가 치즈를 기본 제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처음 했던 가게가 약간 외진데요. 손님 일부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게세는 좀 싸고 그래서 그 가게세를 손님한테 돌려드리자 해서 넣기 시작했어요. 한번 보고 카메라 맛있어요. 맛있어요. 너무 냉정하게 대하는 거 아니지? 애들 있으면 또 사장님이 그냥 다 풍자하죠. 치즈 살이 써있잖아요. 다 그냥 써있어도 사장님이 치즈 넣어주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다 이렇게 갖다가 이제 아주 다 퍼져 그냥. 요 치즈 모자라면 좀 더 드릴게요. 아, 예. 네네. 드시죠. 매운 거 어떻게 할까요? 안 맵게? 중간 맵게. 뭐 매운 거 어떻게 할까요? 맵게요? 맵게요. 맵게. 맵게. 네. 적당히 맵게. 많이 맵게. 주세요. 주문을 받고 양념을 추가하는데요. 아, 여기 맵기 조절이 가능해요? 아, 맵게, 많이 맵게, 좀 조금 맵게, 안 맵게. 뭐 조금 맵게 해서 좀 더 맵게 뭐 손님들이 원하는 대로.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특제 고춧가루로 맵기를 조절한다는데요. 아, 이건 매운 고춧가루거든요. 저는 매운 많이 매운 건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아니, 사장님이 안 드시는 걸 손님들에게 낸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 손님들이 원하지 않아요. 저는 원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매운맛을. 손님들의 입맛에 맞춰 제공된다는 갑부의 닭갈비. 매운 거 어떻게 할까요? 약간? 아니, 많이 매운 거 먹자. 반반도 돼요, 반반. 반반 할까? 반반 해주세요. 반반을 어떻게 할까요? 좀 적당히 맵게 하고, 조금 더 맵게 하고,
알겠어요. 뿐만 아니라 맵기도 반반으로 주문이 가능하다는데요. 치즈로 가운데를 분리해 취향이 다른 일행이 있어도 함께 닭갈비를 즐길 수 있도록 주찬 씨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특별한 메뉴랍니다. 때문에 매운 걸 못 먹는 사람과 매운 걸 좋아하는 사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갑부의 닭갈비. 매운 거 못 먹는 친구랑 와도 이렇게 부담 없이 반반씩 취향대로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저희 그 닭갈비 중간만 두 개랑 그다음에 간장 하나. 간장 하나. 네, 그다음에 간장이라고요? 간장이라는 게 메뉴가 없는데요? 아, 애들 먹는 메뉴가 있어요. 애들이 매운 걸 못 먹기 때문에 간장 소스 사장님이 어린이 메뉴에서 주시는 거예요. 애들 어머니들이 아 매워가지고 뭐 좀 이렇게 간장으로 할 수 있는 걸 없냐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만들어놨어요. 오래전부터 만들어놨었는데 아, 그 메뉴에 걸지를 않았죠. 아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이게 다 일일이 한 거예요. 고춧가루를 이렇게. 재워놓은 닭갈비를 헹구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는 주찬 씨의 간장 닭갈비. 안녕하세요. 간장이 왔어요. 어디다 드릴까요? 덕분에 아이들과 함께하는 식사도 부담 없이 갑부의 식당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하는 손님들. 손님의 입맛에 따라 변화하는 주찬 씨의 독특한 조리 방식으로 갑부의 식당에 유독 가족 손님이 많았는데요. 손자, 알. 어린아이들은 물론 청소년까지 3대의 입맛을 사로잡은 주찬 씨의 닭갈비. 이거 괜찮네. 맛있어요. 이거 맛있어요. 진주에서 맛있다고 해서 좀 일찍 찾아왔어요. 대구. 대구. 사천에 글램핑 놀러 왔다가 가는 길에 공주 공주서. 부산에서 왔어요. 부산. 이런 게 볼일이 있어서 오셨다가 들리시는 거죠? 이거 그런 먹기... 것도 있고 그냥 먹기 위해서 어쩌고 있어요. 이것만 먹고 그냥 내려가요. 순전히 이것 때문에 순전히 이것 때문에 온 적도 있고. 푸짐한 양과 기본 제공되는 치즈 그리고 손님의 입맛에 맞춘 맛으로 배달 주문도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남녀노소에게 사랑받는 갑부의 식당. 늦은 시간까지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서빙은 물론 계산까지 도맡은 주찬 씨. 43,000원. 26,000원 나왔어요. 쌓여가는 영수증의 매출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가는데요.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밤이 깊어가고 자정이 다가올 무렵에야 주찬 씨의 하루가 끝이 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좋은 카드 영수증입니다. 이게. 이거 다 모으면 얼마 될 수 있어요? 고생했어요. 주방에서 닭갈비를 조리하며 하루를 보낸 아내 선미 씨. 건강해요. 속마음 알아. 내가 건강. 내가 건강해. 닭갈비 계속 먹을 수 있는 거지. 말 못해요. 닭갈비와 하루를 보낸 부부. 과연 하루 매출은 얼마일까요? 149만 9천 원 벌었어요. 오늘 하루 갑부의 닭갈비 식당의 카드 매출은 약 150만 원. 배달이 있죠. 아, 배달이 또 있습니까? 배달이. 배달 주문으로 인한 매출은 약 22만 원이었습니다. 170만 원. 현금이 또 한 8만 원 정도 들어왔으니까 18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현금은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안 나와요. 한 100만 원 정도 되나? 100만원에서 120만원 사이인가? 잔돌이 서민갑부 강주찬 씨의 매출은 평일과 주말을 합쳐 월 매출은 3,800여만원. 1년으로 환산하면 약 4억 6천여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불 끄고 자러 갈 거예요. 마감을 하니 12시가 넘은 시각.
드디어 부부가 식당을 나섭니다. 사모님, 네. 아침 안 끓이고 오셨는데? 원래 그냥 하고 가요. 아 그래요? 네, 이거 원래 이래가지고 이거 오늘 어제 빨아야 되니까 집에 가지 않은. 20초 거리야, 20초 거리. 바로 식당 위층이 갑부가 사는 집이라는데요. 부부를 따라 집안에 동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딸과 함께 세 식구가 살고 있다는 이곳이 주찬 씨와 선미 씨의 보금자리입니다. 우와, 새는 빠지를 벗어놓은 짜장. 아직 카메라가 부끄러운 사춘기 여중생 딸 세은이. 집안을 살펴보니 커다란 휴게 의자가 놓여있는 거실과 조금은 평범한 방 두 개가 전부였습니다. 저희 집은 단순해요. 거실, 방, 욕실, 끝이에요. 지칠 때 가족 계획을 아예 한 명으로 하고 했기 때문에 방도 우리 딸 방 하나만 만들고, 그리고 저희 살기에 편하게 그냥 집 구조를 다 했거든요. 2013년 부지를 매입해 이곳에 직접 건물을 지었다는 갑부. 처음부터 1층엔 식당을, 2층엔 집을 고려해 지었기 때문에 모든 구조엔 부부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신혼여행을 안 가고 집 짓는데 돈을 넣었거든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집이 호텔방처럼 좋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일까 거실에 놓여있는 대형 의자. 핸드폰 다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흔들흔들. 이런 것도 집에 있으시고 좋네요. 부자예요. 3만 원짜리 이런 것도 있고. 얼마라고요? 3만 원. 이 커다란 휴게 의자를 3만 원 주고 사셨다고요? 이게 원래 한 4, 50만 원짜리야. 검색해보시면. 근데 딱 이렇게 찾다 보니까 또 3만 원. 딱 기회가 잘 맞아야 돼요. 인터넷 중고거래로 구입했다는 대형 휴게의자. 뿐만 아니라 집안 곳곳에 있는 가구들 역시 중고거래로 구입한 것이라고 합니다. 짠내 나는 주찬 씨의 습관. 아이고. 끌떼기를 안 해. 이게 지금 온수로, 왼쪽은 온수거든요. 얘를 물 틀지 않고, 이것도 얘가 요리가 있으면 이 보일러가 돌아요. 하고 돌아요. 근데 요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기 전력이 안 빠지듯이 전기 코드를 뺐다 생각하세요. 이렇게 왼쪽으로. 보일러 기름을 아끼기 위한 주찬 씨의 비법이라는데요. 비누도 요리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있으면 녹잖아요. 일부러 샀어요, 이건. 딱 붙어 있잖아요. 오래 써요. 우리 딸이 쓰고 막 이렇게 놔둬서 혼내도. 자기 전 집안을 살펴보는 주찬 씨. 이번엔 또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바꿔야 돼, 이렇게 일일이 딱 꺼져야 돼, 이렇게 딱. 안 쓰는 거는 꺼져야 돼. 돈이 많고 작고를 떠나서 뭔가 낭비되는 거는 저는 안 받아요. 많고 많이 벌고 작게 벌고는 저한테 안 중요하고 그냥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하죠. 주찬 씨가 아끼는 습관을 갖게 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주찬 씨가 7살 때 세상을 떠나버린 아버지, 4남매를 홀로 책임져야 했던 어머니는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먹는 것조차 아껴야만 했었다고 합니다. 생계를 위해 어머니가 시작한 길거리 포장마차. 제대로 된 가게 없이 시작한 장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지저분하게. 이렇게 장사해도 되는 거야, 이거? 사람들의 하대와 취객들의 행패는 매일같이 이어졌습니다. 아이고, 아까워서. 아이고, 그만하세요. 제발요. 제발 부탁이에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며 자란 주찬 씨. 그날 밤에 사실은 좀 울었어요. 이불 덮고 그냥 눈물이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났냐면, 어머니가 포장마차 한번 이동하실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 느낌이 강하게 오면서
불어 있는 오뎅을 보면 옛날 생각이 나서 못 먹겠어요. 그냥 오뎅을 안 사 먹어요. 그냥 옛날 그 약간 뭐 좀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이거 당장 치우세요. 불법입니다. 미안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네? 단속될까 두려워 떨어야만 했고 주변의 무시도 이어졌습니다. 에휴, 재수가 없으려니까. 아, 그러니까 딴 데 가서 장사하던가. 어머니의 포장마차를 향해 오물을 뿌리기도 했다는 이웃 상인들. 하지만 가진 것이 없었기에 모든 걸 감내해야만 했던 어머니를 보며 주찬 씨는 이를 악물었다고 합니다. 와, 그 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 진짜로. 그 눈물 납니다. 피눈물이 나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가난하면 일이 된다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난하고 싶지 않았어요. 좀 잘 살고 싶고 안정되고 뭐 쫓겨나고 그런 게 좀 그렇게. 다음 날 아침 시장 갈 때 시장. 시장 가는데 무슨 준비물이라도 필요한 걸까요? 주찬 씨가 집어든 것은 저금통인데요. 나와라 나와라. 저금통에서 뭔가를 찾는 주찬 씨. 뭐 찾으시는 거죠? 나다. 저금통에서 나온 건 몇 장의 종이. 5,000원이요, 5,000원. 뭔데요? 마트에서 7만원 사면 5,000원 상품권을 줄 때가 있어요, 이걸. 그래가지고 딱 7만원치 사고 5,000원을 받아가지고 저장해놨다가. 따라라라라라라라. 아, 오늘 돈이 많은데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커피 한 잔 사줄까요? 샷도 추가해. 그런 건 안 되는데. 돈도 생겼겠다. 아내 주문까지 챙기는데요. 그런 그가 찾은 곳은 인근 마트. 오늘 구입할 것은 가게에서 쓸 식자재들입니다. 그런데 매장 한켠에 위치한 과자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꽤 많은 양을 집어든 갑부. 과자 좋아하시나 봐요? 저는 안 먹어요, 이거. 근데 왜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 집에 애기 손님 있잖아요. 애기 손님 주려고 샀어요. 식재료와 손님들에게 줄 과자를 고르고 계산대 앞에 선 주찬 씨. 아니, 이거 좀 써도 돼요? 오늘 아침 저금통을 털어나온 동전들과 소중하게 간직해둔 상품권으로 계산을 마친 갑부. 고마워요. 아,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드세요. 아메리카노 따신 게 얼마예요? 1,500원. 저금통에서 나온 동전으로 아내가 주문한 커피까지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서민 씨, 둘러서 아메리카노를 샀어요. 샷 추가했어? 아니, 여기 샷 추가하는 건 몰라. 아니, 내가 샷 추가해가지고 그랬지. 어? 샷 추가해, 옷까지 가. 아, 잠깐 있어봐. 아니, 기다려. 샷 추가해. 아니야, 그냥 먹을래. 아, 샷. 그냥 먹는다고. 이 정도면 샷이죠. 자, 샷 추가. 고생하는 손미 씨를 위해서 샷을 추가한 아메리카노를 샀어요. 이거 어떻게 산지 알아? 어? 그동안 10원, 100원 모았잖아. 길 떨어진 거 다 주워가지고. 어? 이거 사온 거야. 과연 선미 씨의 반응은? 아내의 알 수 없는 웃음에 주찬 씨도 그 맛이 궁금해집니다. 아, 궁금하네. 아, 조금만 먹으면 안 될까? 솔직히 차 추가할 거란 기대는 안 했어요. 아까 갈 때도 내가 뭐 할지 다 알고 있어. 그럼 사온 게 어디예요? 선생님. 왜요? 머리요. 이 누가 이렇게 터뜨려놨나? 내가 많이 졌네. 천천히 하세요. 일을 너무 그렇게 급하게 하면 안 돼. 실을 들고 자리를 피하는 갑부.
잠깐만, 앞에 앉아있게요. 잠깐만.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이렇게 수선이 돼요, 이 후보가. 실로 찢어진 슬리퍼를 한땀 한땀 꿰매는 주찬 씨. 어느새 모양은 문제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주방에서 신다가 발이 젖은 아내 선미 씨의 화를 풀 수 있을까요? 선미 씨! 새 신발 만들어 왔어요, 선미 씨! 박선미 씨! 이리 와봐. 무시해봐, 이거 아까 느낌 나라니까. 이게 물이 닿는 게 아니라 물이 안 새야지! 물 안 새고 여기까지 집었다고, 이봐. 아니, 여기 집었다니까, 여기를. 아니, 이거 지금 방수가 된 게 아니라 그야, 이거 봐. 물이 다 새잖아, 이거 봐. 내 3평짜리 대출인데 새고 사면 되지. 이거 왜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어? 좀 더 신다가 버려. 이거 한 번 더 털리면. 앞치마를 찍어야 돼, 앞치마. 앞치마를 꿰매기 시작하는 주찬 씨. 무엇하나 쉽게 버리는 일이 없는 갑부. 식당엔 고장났지만 그가 고친 물품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 10여 년 전부터 남들이 버린 것도 고쳐 써왔다는 갑부. 옷을 사입기는커녕 주운 옷을 가위로 잘라 반바지를 입는 것이 일상이었다고 하는데요. 옷은 물론 신발 역시 이렇게 꿰매기를 수차례. 하지만 주찬 씨의 짠내 나는 행동들은 본인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돈을 아꼈던 주찬 씨. 심지어 딸에게 주는 생일 선물조차 주워온 자전거로 마련한 적도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세연아, 생일 선물이야. 나중에 새 걸로 사줄 테니까 이번엔 이걸로 하자. 이게 뭐야? 나도 새 자전거 갖고 싶다고. 주찬 씨의 짠내 나는 행동으로 상처받은 가족들. 처음에는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막 질색을 하고 도대체 그런 걸 왜 하냐. 창피해 하기도 하고요. 너무 솔직히 쓰레기 봉지를 주워오는 것까지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처음에는 하지 말라 그랬고 막 그런 거 옷 막 주워서 입고 하면은 안 했어요. 하지만 주찬 씨의 고집은 꺾을 수 없었습니다. 동네를 돌아다니며 병을 주워 돈을 모았습니다. 어느새 작은 돈들이 모여 큰 돈이 되어 있었고 모두 가게에 투자해 손님들에게 베풀 수 있게 됐다고 말하는 주찬 씨. 10원을 귀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10원이 귀하면 만 원은 얼마나 귀하겠어요. 10원을 관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별로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20만 원, 30만 원 쓰는 거 진짜 순식간이거든요. 그러면 목돈을 못 모아요. 그날 밤 늦은 시간에도 손님들이 북적이는 갑부의 식당에 조금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배부르세요. 그리고 사랑이군요. 오늘 하던 대로 그냥 되게 하던 대로. 가족들은 매운 거. 저거는 조금만 맥기거든요. 손님의 입맛을 기억하고 있다는 주찬 씨. 두 분 각별한 관계인가 봅니다. 데니스상이 13년 단골이야. 진짜 오래됐어요. 입맛을 기억할 만큼 오랜 시간 주찬 씨의 닭갈비를 찾아온 단골 손님.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주찬 씨의 가게에 단골이 된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감자 가지고 왔다고 이제 먹고 가면은 감자를 또 싸줘요. 감자 싸주고 집에서 쌍초 같은 거 이런 거 이루면은 또 쌍초 싸주고 호박 같은 것도 싸주고 많이 얻어가요. 소소하게 아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하는 그런 걸 조금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갑부의 식당이 한 번도 안 와본 손님은 있어도 한 번만 찾아온 손님은 없다는 비법 아닐까요? 오늘도 단골 손님을 그냥 보내드릴 순 없나 봅니다. 아니, 단골 오늘 또 팔아주셨는데 또 좀 챙겨드리고 싶어서요. 이게 되게 귀한 거거든요. 황금 골드키예요. 네. 그래서 조금 바꾸고 드셔야 돼요. 잘 먹을게요. 시들어. 하여튼 귀한 거야. 하여튼 나한테 귀한 거 드리고. 좋아야 되겠다. 예? 네? 아유, 그 제가 아까웠고 귀한 걸 드려야 그게 선물이 돼요. 나한테 하찮은 건 선물이 아니야. 제가 정말 아 귀하다 아깝다 이런 걸 드려야지 그게 선물이에요. 한번 찾아온 손님은 단골이 된다는 갑부의 비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닭갈비나 오늘 처음 먹어봐. 닭갈비를 처음 드신다고? 아, 갈비나 처음 먹어봤지 그죠? 어머님 삼겹살은 찐닭만 먹어봤어. 생전 처음 닭갈비를 먹기 위해 주찬 씨의 식당을 찾은 한 가족. 과연 처음 먹어보는 닭갈비의 맛은 어떨지 소감이 궁금해집니다. 치즈에 돌돌 마른 닭갈비를 쌈에 싸서 먹어보는데요. 어떠세요? 입맛에 맞으세요? 그래 먹으니까 좀 더 특별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치즈가 입맛에 맞으시나요? 네. 집에 손자가 같이 있으니까 애들하고 같이 먹으니까 입맛이 따라가. 피클이 모자라네, 그지? 아니, 안 드셔도 돼요. 드시면 주세요. 아, 있죠. 많이 있습니다. 많이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 피클. 옥수수는 안 필요하세요? 옥수수? 옥수수도 맛있었어요. 옥수수도. 아이고, 더 드릴게요. 두 그릇 드릴게요. 이거 드세요. 아하. 저번에 여자친구 듣고 여기 가서 먹어보니까 맛있다고. 아, 그래요? 돌아올 할머니랑. 아, 그래요? 그러면. 작은 엄마하고. 와, 이게 아, 그럼 저는 이게 장사해보니까 저희 가족끼리 식사하는 경우가 없더라고. 근데 이런 경우가 보면 참 부러워요, 진짜. 아, 너무 보기 좋습니다, 아이고. 별건 아닌데. 아이고, 할머니, 카메라 대기 좀 부탁해요. 아이고, 별건 아닌데. 아,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 손자 듣고 같이 한번 놀겠습니다. 약속. 예, 예. 약속. 사인하고. 사인하고. 고마워요, 할머니. 고마워요. 들어가시죠. 한 명이 되게 만족을 하면 정말 만족을 했어요. 그러면 그 여파가 80명한테까지 소개를 한대요. 80명의 손님을 끌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 되게 실망을 하면 반대로 80명이 안 온다는 거예요. 만족을 드리면 입소문으로 80명이 오겠구나. 그거를 전 생각했죠. 입소문 다 왔어? 생일을 맞아 친구들끼리 방문한 아이들. 그 소리를 듣고 급히 무언가를 준비하는 주찬 씨. 다름 아닌 작은 생일 케이크입니다. 오늘 누가 생일이에요? 이 친구야. 아~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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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으면 주세요. 누가 먼저 밥 다 먹는지 보자. 아이고, 내가 하나 드릴게. 아이들을 위해 갑부가 준비한 작은 선물.
아이들은 물론 함께 온 부모님들 입가에도 어느새 미소가 번집니다. 맛있게 맛있게 먹어. 저는 많이 팔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처음에는 많이 팔려고 노력했는데 지금은 장사의 그게 원칙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오신 손님 만족하자가 목표예요. 몇 번째 오신 거예요? 저요? 처음인데요? 처음이에요. 그래서 눈이 검색에도 왔어요. 눈이 안 익어가지고. 네, 검색에도 왔어요. 되게 괜찮네. 이게 마음에 들어요. 1인 3차 1인 1사. 많이 되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지금 밥 먹으면 되나요? 이것도 모자라 한번 더 드릴게요. 1인당 한 개씩 놓아준 쌈. 모자라지 않도록 넉넉히 배려한 갑부의 마음이 전해진 모양입니다. 음식 장사는 퍼줘야 남는다 그러잖아요. 퍼줘야 손님이 온다 그러잖아요. 이거 사실 이렇게 개인으로 이렇게 하는 거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거 몰라. 보통 이렇게 상추 몇 장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1인으로 이렇게 상추를 주든 아니면 2인으로 몇 개 편하게 이렇게 해주는 게 손님에 대한 배려잖아. 저는 그런 걸 좀 많이 봐요. 그러니까 여기 주인의 그런 마음? 처음 찾아온 손님에게도 늘 베푸는 마음으로 대한다는 갑부. 혹여 손님이 불편한 것이 없는지 항상 주찬 씨의 시선은 손님을 향해 있습니다. 남들이 다 50% 하면 52%까지만 하고. 근데 52%까지만 잘해주면 2%가 뭐냐면 정말 작은 배려. 남들이 하지 않는 뭐 작은 관심.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 아이고 오셨어요 이런 격한 환영 뭐 이런. 그 2%가 사람을 잡더라고. 그 눈덩이가 굴러간다잖아요. 처음엔 눈덩이가 작았지만 이 단골들이 계속 모이는 거예요. 그날 저녁 오토바이 한 대가 갑부의 식당으로 들어섭니다. 배달 주문인 걸까요? 야 얘들아. 그런데 아는 사이인 듯 친근하게 한 남자를 만난 주찬 씨. 두 분 어떤 사이인가요? 심익진 사장님이에요. 저희 예전에 저희 집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20살까지 알바했던 친구거든요. 예, 사장님 밥 주신다 해가지고 예, 자주 옵니다. 밥 먹어. 예. 약간 이렇게 안돼 와이프 맛있나? 니 자동으로 반응하네. 미안한 듯 반찬 준비를 거드는 익진 씨. 이렇게까지 갑부를 따르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아 제가 사업할 때 뭐 제가 또 돈이 좀 부족하거나 이럴 때 뭐 해주시고 그리고 또 뭐 이것저것 알아볼 때 도와주시고 많이 도움 주셨어요. 제가 타고 있는 오토바이를 사장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네. 그거 받아가지고 잘 타고 있습니다. 어느새 주방까지 들어온 익진 씨. 아르바이트를 하며 갑부의 도움으로 사업에 도전할 수 있었다는데요. 익진 씨는 주찬 씨가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들을 가르쳐준 스승이라고 말합니다. 장사해 보니까 쉽지가 않지. 너무 돈 남기려하지 말고 나도 장사해 보니까 돈을 막 이렇게 남기려니까 안 되더라고. 오늘 작게 팔아도 만족하고 가시잖아. 그러면 그 집은 안 망하더라고. 오래 가더라고. 그래도 우리 잘 해보자. 코로나 뭐 해도 뭐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오랜 인연으로 이어진 두 남자의 수다가 이어지고. 와, 씨, 오랜만에 앉아본다. 제 인생에 있어 가장 크게 지른 저를 위한 사치품. 이게 얼마나? 이게 그때 575만 원. 저한테 소중하지만 더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오토바이가 없어서 돈을 못 번다니까 걔한테 넘겼죠. 조심해 타봐. 짧은 만남을 뒤로 한 채 오토바이가 떠나고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한참을 지켜보는 주찬 씨. 자신이 아낀 만큼 베풀 수 있었기에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파란 하늘 바라보며 커다란 숨을 쉬니 뜨높은 하늘
금방 올게요. 이번엔 차를 타고 집을 나서는데요. 급한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가까이에 어머니 밭이 있거든요. 그 밭에 어머니 농사 지으셔가지고 저한테 무시도 주시고 배추도 주시는데 그 받으러 가고 있어요. 엄마! 아들을 위해 밭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다는 어머니. 깨트려요? 여기서 수확한 작물들은 주찬 씨의 식당에서 손님들의 식탁에 오르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직도 아들을 위해서라면 일을 놓지 못하는 어머니. 아, 나는 엄마 이 고생 안 하고 그만 사 먹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아니야. 그래도 이거 우리가 이게 몸이죠 다. 이게 자연이 얼마나 좋은데. 앞에 가서 좀 앞에 거기 이거. 아이 동그라 예쁘게 생겼다. 어. 아 예쁘네. 그리기도 예쁘네. 예. 시래기 그린 게 많더라. 시래기. 어. 된장. 됐어요 엄마. 30년 넘게 포장마차를 이어온 장사 선배로서 많은 것을 주찬 씨에게 물려주었다는 어머니. 내가 짬도 내가 그렇게 빼앗아줘서 그래. 내가 너무 알뜰하게 살았어 그래. 아, 어머니께. 예, 내가 돈도 10원도 아끼라. 이 내가 이 돈 10원 벌라고 이렇게 밤낮을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좀 아끼고 그 당시에서 내가 길거리 하니까 이 쓰레기 봉지가 참 이게 쫓겨서 너무 그 그를 빼앗고 또 이 한 개 딱 채워놓고 그대로 배웠어. 그러니까. 아, 내가 엄마가 가르쳐 준 건 아닌데, 본 게 있다고. 내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야. 그런 게, 그때, 아, 진짜 저렇게, 그, 세 개 줘, 뭐. 두 개는 채우고, 한 개는 내가 담는 거야. 내도 그러고 있다니까, 내가. 자신을 닮은 주찬 씨가 이제는 자랑스럽다는 어머니. 가볼게요. 아니야, 그래도 엄마가. 고마워요. 이거 잘 쓸게요. 어, 그래, 아들아. 이거 키워줘서 너무 열심히, 고마워. 열심히 해. 가볼게. 어머니는 주찬 씨를 향해 응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격려 때문에 지금 갑부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고 말하는 아들.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장사 잘하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아나? 30년을 장사하신 어머니께서 그 얘기를 하셔서 저는 궁금한 거예요. 엄마 뭔데? 물었더니 어머니가 장사하는 사람은 손님한테 꼭 얘기를 들어야지 장사 잘하는 거다. 주찬은. 갑부를 만든 어머니의 한마디 잠시 후 공개됩니다. 11년 전 닭갈비 식당을 시작한 주찬 씨. 그런데 병죽던 남자가 식당을 한다고? 어, 왠지 지저분할 것 같은데. 사람들의 편견 때문이었을까요? 주찬 씨의 식당에 찾아오는 손님은 없었습니다. 매일 텅 빈 식당을 지켜야만 했던 주찬 씨. 고민이 깊어가던 그때 할 말이 있다며 주찬 씨를 찾아온 어머니. 너 장사하는 사람은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아나? 손님한테 이렇게 팔아도 남습니까? 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야. 저는 좀 그게 뭔 말이고 했더니 손님한테 뭘 엄청나게 남기려고 하지 말고 뭔가 더 주려고 노력해라 라는 어머니의 뭐 철학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30년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장사의 비법 같은 걸 제가 받았던 것 같아요. 장사 선배로서 아들에게 건넨 어머니의 조언. 그 후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제공하기 시작한 주찬 씨. 그리고 그 철칙은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사 철학이 손님들을 좀 이렇게 돈을 좀 덜 받자가 목표예요. 그렇다고 제가 안 남기는 거 아니에요. 어, 이제 뭔 소리 하노?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오시면 뭘 시키잖아요. 시키지 말라 그래요 제가. 좀 더 드릴게요. 고구마 살이 추가해서 아이고 나도 있어 좀 더 드릴게요 뭐 이렇게. 그러면 그분이 친구들 데리고 와. 막 또 오고 더 팔아주고. 오히려 그게 사람을 남기는 일이라는 생각을 좀 했죠.
짠돌이 주찬 씨가 장사는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닌 사람을 남기는 것이란 흔한 진리를 실천할 수 있었던 비결은 자신을 희생하며 아껴왔던 지난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손님에게 돈을 덜 받자라는 조금 이상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중입니다. 그럼 작게 시켜드세요. 너무 많이 나가잖아. 네? 어? 아니요, 지금 식어도 밥하고 같이 섞어 먹으면 아, 맛있어요. 그래도 너무 맛있어. 4명에서 6인분이 너무 맛있는 건데. 제가 먹으죠. 알겠어요. 고마워요. 평범한 닭갈비로 12억 자산가에 오른 서민갑부 강주찬 씨. 그런 그가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서민갑부를 시청하는 많은 자영업자분들에게 비법을 전하고 싶다고 합니다. 우파만 즈파팅 뭐 이런 게 있어요. 천천히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멈추는 걸 두려워하래요. 제가 어쨌든 지금 13년 동안 안 망했잖아요. 천천히 가세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천천히. 보이는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단골 부자예요. 단골 부자가 되세요. 단골 부자가 어떻게 되냐고. 욕심내지 말고. 가게를 찾은 한 명의 손님을 만족시키기 위해 10여 년을 노력해온 주찬 씨. 그것이 바로 10여 년을 이어온 단골 갑부의 절대 망하지 않는 비법입니다. 소란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어묵? 어묵 하나로 국물주가 되었어요. 2000원 어묵의 반란이 시작된다. 탱탱함 속에 숨겨진 맛있는 비밀. 다 맛있어요. 너무 좋아요. 저렴하고 맛있고 질이 좋아요. 다. 가면아 보세요. 어묵으로 건물주가 된 발칙한 이야기가 다음 주 공개됩니다. 채널 A.